19세기 말 동아시아의 지도와 중국에서 발행한 2050년 동아시아 지도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볼까요? 국토전략TV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답니다. 이 화제의 지도 중에서 중국 공산당 측에서 내놓았다고 알려진 지도는 한반도와 서일본 지역이 중국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반쪽을 모두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중국의 별개의 성처럼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 지도는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해외 영어권 커뮤니티에 대거 퍼지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도에 해당하는 중국의 행정구역인 성을 한반도에는 조선성, 서일본 지역에는 동해성이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붙여놓아 대한민국 국민들뿐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와중에 과거 청나라 영토였던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게 비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상이 시끄러운 사이 19세기 말엽 영국에서 발행된 실제 지도 한 장이 해외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19세기 말 중국, 한국, 일본의 지도를 나타내는 지도로서 한국이 독립국으로서 존재하고 있던 시기의 국제 지도입니다. 당시 최고 열강국이었던 영국이 만든 지도로서 당시 서구 열강이 어떻게 동아시아의 패권과 지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지도인데요. 그런데 이 지도가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과 대한민국의 영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보다 더욱 넓은 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북간도 지역을 포함한 영역이 넓게 표기되어 있고 중국 지역에서는 몽골, 티벳, 홍콩 지역이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표기가 되어 있어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인데요. 1898년에 만들어진 이 지도에 표시되는 한국은 백두산 이북 지역과 북간도 지역이 온전하게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가 만들어진 1898년은 조선이 청나라에서 완전하게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대한제국이라는 독립된 국가 설립을 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독자적 연호를 갖는 국가를 만들었고 한국이 온전한 독립국가 형태이자 현재의 남북한 영토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 영국에서 발행한 동북아시아 지도 속에서 한국의 모습은 지금의 남북한이 통일된 국토 면적보다 1898년 대한제국 시기의 영토가 더욱 넓었다는 증거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해외 정보기관에 따르면 대한제국 선포 이후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영토까지 엄청난 신장이 있었다는 보고가 최근에서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시아 제2위의 군사 강대국이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1894년 오스트리아 정보기관에서는 한국의 신식 군대의 신장은 1m 75cm를 넘어 유럽의 군대와 흡사한 비주얼을 보여줄 뿐 아니라 신식 군대는 3만 명으로서 일본 다음에 아시아 랭킹 2위의 군사 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01년 국가 예산의 절반을 신식 병력 양성에 활용했고 그 군대를 활용해서 1900년에는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1903년에는 북간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였다는 분석과 보고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도에는 당시 행정조직인 간도관리사를 파견하여 간도에 침입해온 청나라의 공비들을 격퇴하고 간도를 지켜내는 역할을 해서 당시 한국은 신식군대를 통해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 이래 최대 영토를 확립했다는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독일에서 파견해온 지크프리트 겐테와 앵거스 메디슨의 OECD 통계 및 보고서에서는 1900년대 말 한국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앞지르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이었으며
대한제국이 멸망하던 1911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815달러에 달해서 당시 1048달러의 일본에 이은 아시아 경제 대국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점령당하기 직전 한국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강대국으로 분류됐던 셈인데요. 당시 한국은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수많은 신식학교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계획을 건설해서 당시 서울은 서구 열강에게 가장 핫하고 이색적인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떨쳤다는 보고서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커다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베이에 올라온 1898년 한국과 그 주변 국가들을 표기한 영국의 지도는 당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강렬한 빛을 발했던 한민족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압록강 이북의 간도 땅, 그러니까 현재의 백두산 이북 지역에서부터 우리 동포가 많은 연길까지 포함되는 지역인데요. 해당 지역은 대한제국의 시기 우리 신식군대가 파견되어 청나라를 격퇴하고 지켜낸 영토로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으로부터 한국의 영토로서 인정을 받은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국은 무늬만 황제국가가 아니라 타 제국주의 국가를 표방해서 적극적으로 영토를 넓히려 했던 한국인들의 의지가 드러났던 셈인데요. 이 때문에 당시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을 묘사한 그림에서 한국의 황제였던 고종 황제의 모습이 당당하게 그려져 있어 세계로부터 비중 있는 국가로서 인정을 받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도 지역,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영유권이 드러나는 지도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제 소송을 통해서 향후 연기를 중심으로 한 옛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이 지도에서는 몽골과 내몽골이 통일된 모습, 그리고 티베트가 온전한 독립국의 형태로 또 홍콩이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동중국해와 관련되어 서구 열강들과 중국 공산당과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 마치 이 모습이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지도가 다시 19세기 말의 모습처럼 변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말 한국은 안타깝게도 산업혁명의 가도를 달리려는 직전의 순간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을 당했지만 최근에 대한민국은 과거의 한국과는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의 최고 선도 국가를 달리며 큰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와 같은 암울한 모습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국가로서 동북아시아와 세계에서 강한 패권을 갖춘 국가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